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.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,326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1년 전보다 6% 늘어난 수준이며 기존 사상 최고치를 1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한 수치입니다. 이로써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.6%로 1년 전보다 2.7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,068만 원으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